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 서귀포시 한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 덤프트럭이 포함된 4중 충돌 사고였는데 이 사고로 덤프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으면서 이일대 800여 가구가 정전되기도 했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덤프트럭 한 대가 쓰러진 전신주와 가로수 밑에 깔려 있습니다. 소형 화물차와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차량 연쇄 충돌 사고가 난건 오늘 오후 4시 반쯤. 서귀포시 동홍동 주민센터 사거리에서 25톤짜리 덤프트럭이 소형 화물차와 오토바이, 승용차 등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잖아요. 교차로와 서해에서 동으로 가는 화물차가 침격하고, 그다음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덤프트럭이 반대편에 있는 오토바이하고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 사고로 소형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과 오토바이 운전자인 6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인 20대 남성과 승용차 운전자인 70대 남성도 머리와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도로 옆 전신주를 들이받으면서 이일대 800여 가구가 30분 넘게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심각한 처리난을 겪고 있는 제주시 도두동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2028년에 완공되면 하수처리 능력이 갑절 가까이 늘어나는데,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관련 시설이 모두 지하에 설치되고, 이 지상에는 생태공원이 들어섭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 결정 4년 8개월 만에 착공식이 열린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오영훈 지사와 송재호 의원, 마을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의 핵심 환경 기초 시설을 민관 합의로 추진하게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현대화 사업으로 하수 처리 능력은 하루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어납니다. 준공 목표는 2028년 1월, 총 사업비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해양 수질 개선을 위해 폭 1.5m, 길이 1,500m의 해양 방류관도 새로 설치합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하수 처리 시설이 모두 지하에 설치되고 지상부에는 생태공원과 운동장, 전망대가 들어섭니다.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 교육장이자 주민의 쉼터, 지역의 명소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심각한 하수 처리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 말까지 하수처리 시설을 우선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하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까다로운 공법 때문에 시공사 선정이 두 차례나 유찰됐던 점을 감안하면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기존 하수처리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그 지하로 저희 그 신설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는 초고난이도의 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요. 제주도 내 하수처리장은 모두 8곳. 늘어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지금까지 7군데가 증설됐거나 증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동부 하수처리장의 경우 여전히 주민 반발이 심한 상황이어서 제주도가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로 여행으로는 관광객들 대부분은 렌터카를 이용하는데요. 성수기에 높은 요금에도 수요가 늘자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들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 영업인데 이런 차량들이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 한담마을. 주차장에는 관광객들이 타고 온 렌터카들로 가득합니다. 차량 안에 설치된 단속 장비로 렌터카 차량들을 촬영하자 차량 번호와 차종, 업체명 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가 나오지 않는 렌터카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등록된 지역이 제주가 아닌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한달 4월달에 부모님들 모시고 왔을 때 어떤 렌트카여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이곳 주차장에 서 있는 렌터카 7대 가운데 한 대꼴로 다른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속팀이 3시간 동안 살펴본 결과 적발된 렌터카만 40대. 이렇게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에서 대여해주는 건 불법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0조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인가 없이 운행지역 등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대당 100만 원의 가진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다른 타지역 업체인 경우 해당 관할 관청에 가진금을 부과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렌터카가 기승을 부리면서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내 업체의 매출 피해와 그다음에 도민들의 불법 주차 및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몰려드는 여름 성수기에 렌터카 가격이 치솟으면 한 몫을 잡으려는 불법 렌터카들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광주와 제주의 초등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통해 제주 4.3과 광주 5.18의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광주 학생들이 직접 제주를 찾아 비극의 역사 현장을 돌며 4.3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노란 옷을 입은 광주와 제주 초등학생 60명이 위령탑 앞에 모였습니다. 광주 학생들은 제주 친구들에게 건네받은 동백꽃 배지를 가슴팍에 답니다. 위패 봉안실에 들어서 마주한 4.3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눈으로 읽어내려가는 학생들.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4.3의 아픈 역사를 가슴에 새깁니다. 제주 사람들의 희생을 더 잘 느끼고 추모하면서 제주 사람들을 더 기리고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지난해 7월부터 제주 4.3과 5.18 민주화운동의 교육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광주와 제주.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다는 점에서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두 지역의 학생들은 서로 생각을 나누며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배우면서 자세히 더 알게 되었고 광주 30일 날 가면 그날에는 더 자세히 알고 친구들이랑도 더 광주 5.18 사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서 뭐 제주 아이들은 제주의 역사를 소개시켜주고 광주 아이들은 광주의 역사를 소개시켜주면서 친구들의 눈높이에서 맞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 제주에서 만남을 시작한 광주와 제주 학생 60명은 1박 2일 동안 4.3 유적지를 둘러보며 아픈 역사 현장을 함께 기록합니다. 오는 30일에는 제주 지역 학생들이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 계엄군의 총탄에 맞서 싸운 5.18 민주화 운동의 현장을 찾아 교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의 진보 인사 압수수색에 대해 제주 지역 대책위가 공안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안 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가열했고 이번 압수수색은 오염수방류 반대 목소리를 틀어막고 현 정권의 실정을 덮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어제 오전 학교 비정규직 제주지부 사무실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4.3 유족회 등 4.3 단체들이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 4.3 평화재단 등 7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이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며 왜곡과 망언으로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태영호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제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4.3 특별법에 따라 태 의원을 엄정히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영훈 지사와 월정리 해녀들이 만났습니다. 1시간가량 열린 간담회에서 해녀들은 해양생태계 복원과 보상,
삼양과 화북 지역의 하수 연결 차단, 소송 취하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생태계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나머지 해녀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4년 전 부결된 시설관리공단 업무 범위에서 공영버스와 하수도 등을 빼고 환경과 하수 분야만 담당하는 환경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지난 4월 도정질문에서 2026년까지 관련 분야 민간위탁 사업 성과를 토대로 설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은 행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지하수의 공적관리 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서귀포 지역 모 리조트 개발업체가 제주도에서 부과한 개발 부담금 20억 원에서 지하수 개발 비용을 공제해달라는 소송에서 제주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지하수 개발과 이용 권한은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이며 공적 수자원으로서 행정의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해 행정시 사무 민간 위탁, 카지노업 사전인가제와 영업허가 취소특례 등 3개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오는 20일 국회 법사위와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4년 만에 정부 권한을 추가로 이양받게 됩니다. 제주의 공동자원을 활용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제주대에서 열린 지자체 기본소득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김자경 제주대 연구교수는 마을 목장과 마을 어장, 풍력과 태양광 등의 공동 자원을 활용하면 기본소득과 유사한 마을 공동 이익을 나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을 구성원의 자격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단오절 연휴를 맞아 제주기점 국제선이 크게 확대됩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는 25일 기점으로 제주기점 국제선 운항 횟수가 주 71회에서 127회로 갑절 가까이 증가합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